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강하는 반은 매년 시험을 전략적으로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내년 합격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반입니다. 자, 이 반은 2024 유아임용을 전략적으로 합격하겠다. 남보다 미리 한 두 달 정도 땡겨서 공부를 해서 공부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은 첨삭 PT 10월 스쿨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 반은 전략적 합격을 위한 첨삭 PT 10월 스쿨 프리스쿨이죠. 프리스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합격을 위한 첨삭 PT 10월 스쿨 이런 반이고요. 오늘 10월 24일날 개강하는데 오늘 논술반으로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반은 전체적으로 논술,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이렇게 이제 구성이 세트로 되어 있는 반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논술반을 개강합니다. 자, 이 반은 미리 준비하는 2024 유아임용 1차 시험 대비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유형이 있으시죠. 그 중에 한 유형은 최선을 다하셨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지만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시겠죠.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되겠다. 올해는 기회를 좀 이렇게 다음을 동호하면서 올해는 좀 더 차분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올해 시험의 기회를 놓치신 N수생 선생님들 요 반에서 환영합니다. 자, 이 반에 오셔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합격을 목표로 차분히 준비하시고자 하는 초수생 선생님들, 이제 유아교육과 졸업하고 뭐 현장 경험도 있으시지만은 그동안 준비를 못하셨다가 내년에 꼭 합격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유치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아직 좀 엄두가 안 나는 재학생 학생 선생님들, 2학년,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이신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 오신다면 정말 지금부터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차분하게 공부하셔서 좋은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11월, 12월 남들보다 3개월이나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이제 1월부터는 정말로 궤도에 올라서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반은 첨삭반, 비첨삭반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해요. 그런데 첨삭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답안 쓴 거 이런 거 첨삭도 해드리지만 함께 공부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많은 양을 매주 계획하고 이제 너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별로 개인별로 맞게끔 그래도 많다 싶은 양 정도를 달성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선생님들이 원래 하던 역량보다 확 땡겨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과정도 있고요. 자, 오늘은 논술반이기 때문에 논술반을 먼저 좀 같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자, 논술반에서는 보시면 자, 이제 개강론 때는 또 개강론 OT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논술하고 서답식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를 몇 개로 좀 나눠 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심으로 글쓰기의 기본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연습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좀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글쓰기 논술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강론 서답식 글쓰기까지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은 영역별로 개강론으로 나눠가지고 서답식 답안 작성하고 이런 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10월, 11월, 12월까지 개강론에서 뼈대 핵심이 되는 뼈대, 그 다음에 논술 글쓰기를 좀 완성하시고 서답식 글 쓰는 방법을 알고 내년 1월을 시작하신다면 정말 내년 1월부터는 차분하게 여유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은 지금 이제 논술, 요 반은 이제 조금 이따 개강을 할 거고요. 자, 오늘 개강하는 반은 논술 서답식 답안 작성 개인지도 스쿨입니다. 총 3회로 이루어져 있고, 날짜는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3회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인강은 언제 신청하셔도 괜찮죠. 근데 요 진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회로 구성을 했고, 자, 1회차에는 교사론, 장학, 상담, 요런 거 해가지고 기출문제도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제별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론, 서답식 답안 작성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차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 보실 거예요. 기출은 여기다 뭐 기출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출은 당연히 보는 거니까 기출도 심도 있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2회차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문제들이 논술에서도 나고 교육과정에서도 나고 2차 시험에서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2019 개정 누리과정 꼭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 서답식 답안 작성까지 이렇게 2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3회차에는 이제 논술 실전 모고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고를 2회 분량을 드릴 거거든요. 물론 제가 해설 강의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실전 모고 쓴 거를 저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첨삭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개인별로 연락해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서 약속하는 거죠. 저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좋은 시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줌에서 만나서 제가 선생님들 답안을 보면은 이 답안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안에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사고를 잘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사고가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 답안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공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공부 계획도 짜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개인 지도를 만나기 전에 요 답안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 공부 계획을 좀 짜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같이. 혹시 짜기 어려우면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짜면 되니까. 근데 혹시 공부 계획을 좀 짜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일주일치만 짜서 실천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만나시면은 제가 그거를 토대로 이제 수정하고 앞으로 우리 공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일주일씩 계획도 짜기 어려워 이러면 그냥 오세요. 그러면 저랑 그냥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선생님들께서 실전 모고 요거까지 그래서 1회차 오늘은 이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략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교사론, 장학, 상담 요 부분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그러면서 이제 강론 서답식 그리고 마지막 주인 3회차에는 논술 실전 모고 2회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개인 지도로 만나서 선생님들의 논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같이 제가 지도를 해드리고 방향도 알려드리고 그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공부 계획을 짜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 계획을 세워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이제 공부의 맛을 완전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습관까지 딱 확보를 한다. 이러면 1월부터는 이제 저절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기회에 지 선생님과 함께 좋은 그런 기회를 누리셔서 꼭 그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을 겨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내용 진도 나가면서 또 선생님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